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중고차 수출 박지구입니다. 이 차량은 저 멀리 아주 멀리서 온 전라도 광주에서 온 2012년 아반떼 MD 흰색 차량입니다. 아, 이거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갓 저희 마당으로 들어온 아주 싱싱한 화로 같은 존재고요. 사진과 사뭇 다르게 이거 사고 있어요. 이거 100% 사고 있습니다. 이 뒷엔 다 판금된 거예요, 지금. 제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 살아있는 생생한 중고차 수출의 검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판금 들어갔네. 여러분들은 이게 쉽사리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야 이게 업이다 보니까 딱 보면 척이라고 그냥 바로 보면 알수 있고, 야, 이거 앞에도 사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자, 났다 났다 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야, 이거 도색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자, 차주분께서는 범퍼 한 번만 가셨다고 단호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최악 교환은 한 6, 7개 정도 돼 보이고요. 판금만. 그리고 어디 100% 이거 어디 한 군데 잘렸어요, 이거 지금. 자, 일단 이거 운전석 문은 아예 광택도 나지 않고요. 주수석 문도 광택도 안 나는 게 아예 큰일 났다. 자, 지금부터 살아있는 중고차 수출의 검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로예요.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 차량의 사고 유무 아직 안 봤는데 이거 100% 사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중고차 수출 박승규가 과연 여러분들이 믿고 보내주시는 차량에 대한 검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일단 운전석 휀대가 갈렸고요. 탈부착기 흔적이 있죠? 임팩으로 미친 듯이 돌려서 풀러낸 거예요. 자, 본네트 오리지널이네요. 본네트는 이런 데 보면 스티커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있고요. 나사산의 망가짐도 전혀 없죠? 살짝 있어 보이긴 한데 이런 건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탈부착기 흔적이 아니에요. 뭐 풍화 현상이겠죠? 아니면 도색을 건성건성 해놔서 도장이 마모되던가. 자, 조수석 휀다도 이런 식으로 탈부착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 이거 도장이 정말 많이 들어갔네. 탈부착 후에 도장한 흔적이에요. 도장을 했고요. 자, 일단 인사이드 판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판넬, 아이고, 중간에 보면 저렇게 살짝 갈고리로 펴낸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살짝 펴낸 거예요. 우측 하단에 보면. 큰 사고는 아니고요. 여기도 인사이드 판넬이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래, 깨끼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이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입니다. 전 봐요. 전다 봅니다. 자, 일단은 전면부에서는 이럴 탈큰 사고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좌측 휀다, 우측 휀다가 각각 탈부착돼서 어떤 작업을 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후미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뒤에 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판금이 너무 안 좋은데. 야, 이거 트렁크도 갈렸는데. 신기하죠? 다 알죠?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자, 일단 트렁크 탈부착의 흔적은 이런 식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묵방 작업 시, 야, 이거 어설프게 해놨네. 어설픈 묵방 작업이죠? 속을 내야 속을 수가 없는, 어설픈 묵방 작업. 이런 식으로 닦으면, 임팩트로 다 돌려낸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교묘하게 도장을 다시 마무리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탈부착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당연히 고안된 거예요. 야, 이거 다 잘렸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웃음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다 잘렸네, 이거. 자, 일단 이쪽 다 절잔됐고요. 이게 왜냐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판금이 개판이에요, 지금. 운전석도 그렇고 조수석도 그렇고 판금 자체가 개판입니다. 이거 다 잘렸네. 여기도 다 잘렸어요. 스팟 자국이 원래 MD는 네 군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수고하세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스팟 자국이 다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웃음이 안 나오는데. 자, 여기도 예? 다 팔리는 거? 예, 다 팔린 거예요. 뭐 어느 나라인데요? 몽골. 몽골이요? 없어요. 다 팔렸어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끝판넬도 나왔겠는데.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웃음, 아, 야, 이거 웃으면 안 돼. 야, 이거 웃으면 안 돼. 다 잘렸네, 이거. 와. 다 잘렸는데. 자, 보게 되면, 후미 쪽. 몽창이라는 표현 쓰죠, 우리가. 몽창. 몽창 다 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예. 작업 상태도 정말 개판이고.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거의 90% 이상 확률로, 90% 이상이에요. 여기 C필라도 다 절단됩니다. 다행히 이쪽은 절단은 안 됐고요.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팟 자국이 동글동글 다 살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미안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스팟 자국이 다
찍혀 있어야 되고요. 자,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 항상 가져오면 저 이런 식으로 검사합니다. 야, 다행히 C필라는 다 안 잘렸네, 또. 자, 이런 식으로 스팟 자국이 다 살아있어야 돼요. C필라가 이런 식으로 스팟 자국이 동글동글동글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 말끔하네요. 자, 사이드 스코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부 프레임은 괜찮고요. 자, 일단 문짝, 문짝은 보통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하냐면, 이렇게 볼트 자국 확인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탈거했죠? 나사선에 망가짐을 보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위에 나사선에 망가짐을 보게 되면, 이 차량이 탈부착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저 안쪽에도 저런 식으로 나사선이 망가졌죠. 뭐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이 문짝은 어떤 수리를 요함에 따라 탈부착이 돼 있었다, 탈부착을 했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탈부착을 했었네요. 이런 식으로 탈부착을 했었고, 여기는 여기를 따낸 것 같은데요. 이쪽 볼트를 기름이 하도 묻어가지고 여기도 따냈네요.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망가졌죠. 그렇게 되면 여기도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 여기도 풀어냈다, 탈구를 해놨다. 여기도 나사선이 다 망가졌죠. 저런 식으로. 자, 이거는 운전석 조수석, 아니 운전석 앞문 뒷문을 다 탈거 후에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 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수석은 괜찮아요. 조수석은 문제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완벽하게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탈부착된 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자, 그 뒷문짝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도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아, 여기도 탈부착 해놨네. 여기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사선이 다 망가진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볼트를 확인하던가, 아니면 이쪽, 여기 볼트 확인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잘 안 풀더라고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서인지, 뒤쪽을 이런 식으로 또 탈부착을 다 해놨네요. 아, 이 차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그냥 저는 이 차량에 대한 상품성을 측정해야 되는 수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차가. 근데 막상 기사님이 이쪽에 이 차량을 안착하고 제가 얼핏 이 차량을 보는 순간, 아, 이거 판금 되게 많이 들어왔구나. 거의 뭐 도장을 올도색했구나. 이거를 그냥 대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사진을 이쁘게 잘 찍어놓으면 이런 것들이 식별이 안 되니까 제가 구별할 수도 없고요. 야, 이거 광주에서 왔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웃음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사라져라 웃음냐. 자, 주행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주행거리 일단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보통 이제 나가리 상태라 그래. 나가리 됐다, 큰일 났다, 돌이킬 수 없다. 야, 이 전라도 광주는 이제 운승비만 해도 한 10에서 15 정도 드는데, 아, 내가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것은 아니다. 아하! 자, 주행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225,691km.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죽 시트 없고요. 옵션은 럭셔리네요. 야, 이 큰일 났는데. 자, 일단 시동차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제가 태초에 이 차량의 금액을 저는 400으로 책정을 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차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 있는 차량이게 되면, 와, 이거는 안타깝게도 수출로서는 한 200에서 200 초반 정도, 예, 그 정도밖에 가치를 부여받지 못해요. 아마 차주분께서는 팔지 않으실 거고 이 차는 다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머리가 약간 띵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중고차 수출 박중규 믿을 수 있는 업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업체, 이 중고차 수출 박중규를 항상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차량은 차주분이랑 좀 더 세미나를 가져가야 되겠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내주시는 차량들, 이 중고차 수출 박중규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검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전달해 드리니까요. 동네 아는 형처럼, 동네 아는 오빠처럼, 동네 친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과 항상 신하게 좋은 재미난 거래하고 싶습니다. 차주분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야, 이거는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치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